정부가 이달 말에 종료되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30일 연장함에 따라 항공업계는 다음 달 무급휴직 전환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14일에서 15일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의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270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연장이 안 됐다면 올해 1월부터 지원금을 받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이달 30일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항공업계와 노동자들은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무급휴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